전쟁이 장기전의 양상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3월 8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 침공 이후 러시아군 12,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의 항공기 48대, 탱크 303대, 헬리콥터 80대, 장갑차 1,000여대가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8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수입 금지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강화했습니다. 바이든은 푸틴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취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지만 공급에 대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비중은 겨우 미국 원유 수입의 3%, 미국 정유소에서 처리하는 총 원유의 1%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의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맥도날드는 러시아에 있는 850개 레스토랑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시장의 모든 운영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습니다.